있습니다. 집에 디스플레이가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에 태블릿에 랩탑에 모니터까지 진짜 스크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도 집에 프린터 하나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학생 때 레포트 제출하고 그럴 때가 지나면 좀 쓸 일이 없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프린터는 집에 하나 있으면 진짜 유용할 때가 많아서 오늘은 앱손의 가정용 복합기 L3156 모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집 책상에 프린터를 잘 안 두게 되는 이유가 뭔가 시커멓고 또 부피도 크고 무거워서 옮기기도 힘들고 프린터라는 게 딱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랑은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가정용답게 A4 사이즈에 최적화되어 나온 모델인데요. 일단 가로폭이 정말 작습니다. 프린터 올려두면 진짜 책상의 3분의 1은 차지하고 공간 모자라서 그 위에 저는 전공서적 막 올려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폭이 좁으니까 기본적으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고 심플한 화이트 컬러가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예쁘게 잘 어울려요. 예전에는 책상 아래 구석에 두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건 뭔가 좀 올려두고 쓰고 싶어진달까요?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서 제가 들어도 옮기기에 굉장히 편하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더 책상 위에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프린터 받고 세팅을 하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잉크 충전 방식이었어요. 오른쪽을 보면 네 가지 컬러의 잉크통이 보이는데요. 카트리지 방식이려나 싶었었는데 이렇게 큰 잉크통 안에 진짜 액체 형태로 잉크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게 효율이 좋기는 한데 옮겨 담고 그러면서 꼭 주변에 잉크 묻히고 또 지운다고 문지르다 보면 또 번지고 이거 완전 안 봐도 비디오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고 이렇게 잉크통에 거꾸로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대박! 이게 잉크통에 있는 홀이랑 딱 만나지가 않으면 뚜껑을 열고 거꾸로 들어도 아예 잉크가 흐르지도 않아요. 또 혹시나 또 컬러별로 잉크를 잘못 넣을 수도 있을까봐 각 컬러별로 홀 모양을 다르게 해뒀습니다. 그래서 진짜 깔끔하게 액체 상태의 잉크를 옮겨 담을 수 있어요. 잉크를 넣게 되면 전면에서 쉽게 잉크 잔량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확인을 안 해도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출력 효율도 진짜 대박이에요. 흑백은 한 번 충전하면 4,500장, 컬러는 무려 7,500장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수업 시간에 면도기 회사는 면도기는 싸게 팔고 면도날로 수익을 남기고 프린터 회사는 프린터를 싸게 팔고 잉크로 수익을 남긴다고 배웠었는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바뀐 걸까요? 아니 가정에서 출력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 이게 진짜 잉크가 하나에 만 원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구입하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잉크를 따로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력 속도도 제가 진짜 A4용지 한 페이지에 잔뜩 글씨만 꽉꽉 채워서 출력을 해봤는데요. 10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속도도 빠르고 잉크도 별로 안 들고 심지어 사진까지 인쇄를 할 수 있으니까 용지 잔뜩 싸두고 진짜 맨날 뽑을 거예요. 제가 프린터를 자주 쓰는 용도는 아무래도 야외 촬영할 때인데요. 원하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전달을 하려면 좀 원하는 구도와 해당하는 스크립트를 정리해서 가져가야 더 편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매번 문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려서 컷을 설명할 순 없으니까 A4 용지에 스크립트만 출력해두고 원하는 컷들은 뭐 대강 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메모해두는 식으로 하는데요. 이걸 그대로 복사하고 또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종종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특히 복사의 경우는 복잡하게 PC를 켜거나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서 세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더 자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요새는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제 프린터에 선 연결해서 PC 연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원격으로 프린터하고 또 와이파이 다이렉트 기능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도 바로바로 출력할 수 있으니까 더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2019년을 살아가면서 프린터가 반드시 집에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생활 패턴도 다르고 또 요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변에 스크린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리뷰를 위해서 3주 정도 열심히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게 없을 때는 불편한지 모르고 했던 작업들이 확실히 프린터가 생기니까 좀 더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아직은 이렇게 출력해서 손에 펜 잡고 밑줄 긋고 직접 수정하면서 하나씩 읽어보는 게 스크립트도 잘 이어지고 또 수정도 쉽고 그렇습니다.
리뷰 끝나고도 아마 계속 저의 책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한 점 코멘트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